이번 시간에는 8비트 브러싱 1번 패턴을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패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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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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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두 번째 박 다운과 네 번째 박 다운에서는 브러싱과 액센트가 있죠. 오늘 배울 곡은 사는 게 뭔지입니다. 이 노래는 템포가 109고요. 카포는 첫 번째 프렛에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노래가 템포가 이제 미디엄 템포 곡인데요. 미디엄 템포 노래들이 생각보다 꽤 어렵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노래가 처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노래가 빨라질 수도 있어요. 보통 빠르기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래 템포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순서를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쭉 연주하다 보면 아홉 번째 마디에 돌아와야 되는 도돌이표와 세뇨 표시가 있죠. 쭉 가다가 16번째 마디에서 도돌이 표시가 있으니까 아홉 번째 마디로 돌아갑니다. 다음 다시 쭉 가다가 15번째 마디에서 괄호 2번이 있는 17번째 마디로 건너뛰면 되겠죠. 계속 쭉 가다가 33마디까지 연주하시고 달세뇨 알 코다가 있으니까 세뇨가 있는 아홉 번째 마디로 돌아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3절 가사가 시작됩니다. 네, 쭉 가다가 다시 16번째 마디까지 간 다음에 다시 9번째 마디로 돌아와서 4절 가사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쭉 가다가 15번째 마디에서 17번째 마디로 건너뜁니다. 쭉 가다가 여기서 32번째 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2코다가 있으니까 코다가 있는 34마디를 건너뛰면 되겠습니다. 쭉 가다가 58마디까지 연주하신 다음에 51마디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더 연주를 하다가 페이드아웃으로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곡도 반복 기호가 많기 때문에 순서가 많이 헷갈리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음악을 틀어 놓으시고 손가락으로 마디를 짚어가면서 순서를 쭉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상의 악보에서 반복 기호가 적용되는 순서를 색깔별로 숫자로 표시해 놨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위에 보이시죠? 화면에. 그걸 참고하시고 음악을 틀어놓고 차분하게 반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노래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7마디, 28마디를 보시면 악보에 코드가 두 개가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래쪽에 있는 코드 D마이너 G7을 연주하시면 되고요. 달세뇨로 갔다가 다시 반복을 할 때는 위에 있는 G7스 코드, F코드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1, 32마디도 처음에는 D마이너 E7으로 연주를 하시고요. 반복할 때는 G7스 코드, F코드로 연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악보를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이렇게 표시를 안 하면 악보 마디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 페이지 안에 다 그리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조금 약식으로 악보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연주상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달세뇨 알 코다라 해서 세뇨로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 27마디, 28마디, 29마디를 보겠습니다. 자, G7 코드, F 코드, E7 코드죠. 그래서 27, 28마디까지는 기본 주법으로 연주를 하시면 되고요. 29마디에서는 화면에 나와 있는 악보처럼 쉼표와 8분음표가 4번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쉼표가 나올 때는 오른손을
줄 위에 얹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운 스트로크. 로 쉬고 다운 쉬고 다운 쉬고 다운. 뒷박자에 다운 스트로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자그 다음에 다음 코드 넘어갈 때 E7을 끝까지 잡고 있으셔도 되는데, 왼손이 조금 민첩하게 안 되시는 분들은 네 번째 박자 칠 때는 왼손을 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셋넷 이렇게 오픈된 소리가 나겠죠. 자, 그 다음에 31마디, 32마디, 34마디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연주한 상황이랑 똑같죠. 그래서 G7 코드, F 코드까지는 정상적으로 기본 패턴을 연주하시고요. 그다음에 E7 코드가 있는 34마디는 엇박자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1, 32, 34마디를 천천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쉼표 처리를 할때 손을 너무 세게 하시면 이런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가볍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노래가 이제 페이드 아웃으로 연주가 맞춰지는데요. 마지막 두 줄에서 도도를 사이를 두 번을 연주하는데, 이제 이거를 두 번을 다 하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좀 지루하게 느껴지시면 두번다 하지 마시고 한 번만 하고 그냥 마지막에 A 마이너 코드를 한번더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마디를 페이드 아웃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드 아웃을 적용해서 연주를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드 아웃을 연습하실 때 주의사항은, 소리를 작게 연주하다 보면은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 머리가 빠르다, 강하다, 이것과 작다, 느리다, 이게 같이 연동되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작게 연주하더라도 느려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